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마지막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올린 동양의 마지막 왕비들처럼 매우 비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마다가스카르의 왕위 계승 방식과 여왕의 결혼 관행에는 동양과는 다른 불가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섬이고 면적은 한국의 6배, 인구는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섬의 조상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아프리카 본토의 흑인이 아니라 동남아 보르네오 섬에서 오래전에 이주한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다가스카르를 구성하는 인구에는 아프리카 본토에서 온 흑인들, 인도인들, 아랍인들, 그리고 오만인들의 후손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마지막 군주는 1883년에 즉위한 메리나 왕국의 여왕 라나발로나 3세입니다. 메리나 왕국은 18세기에 마다가스카르에 난립해 있던 여러 부족을 통일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메리나 왕국의 창업 군주를 계승한 라다마일세 이후의 왕위 계승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1828년 라다마일세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차기 왕이 선택되어야 했지만 그의 아내인 왕비가 쿠데타로 집권하여 라나발로나일세 여왕이 되었습니다. 메리나 왕국 최초의 여왕이었는데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로 악명 높았습니다. 1861년 그녀가 33년 집권 끝에 사망하자 첫 총리 안드리아 미하자와의 두 번째 결혼으로 태어난 그녀의 아들이 라다마이세로 즉위하지만 2년 후에 쿠데타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해한 일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그의 뒤를 이어 연달아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첫째 왕비는 라소헤리나 여왕이 되었고 그녀가 죽은 후에 둘째 왕비는 라나발로나이세 여왕이 되었습니다. 더 불가해한 일도 있었는데 두 왕비가 여왕이 된 후에 동일한 남자와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데 능수능란했던 라인일라이아리보니 총리였습니다. 라인일라이아리보니 총리와 두 여왕의 결혼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 동맹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1883년 라나발로나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 후계자 그룹에서 20대 초반의 조카 손녀인 라자핀드라헤티가 라나발로나 3세 여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에 대한 미국 언론의 묘사는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키보다 약간 크며 이목구비가 섬세하고 피부색이 주변 사람들보다 약간 더 어두운 편으로 꽤 소심해 보인다. 라자핀드라헤티는 이미 라트리모라는 젊은 귀족과 결혼했지만 라트리모는 그녀가 즉위한 1883년에 2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망 후에 즉위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임두 여왕의 남편이었던 50대 후반에 라인일라이아리보니 총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인일라이아리보니 총리는 30여 년간 총리 재직 중에 무려 세 여왕과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여왕들과의 사이에 소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그가 젊을 때 결혼한 일반인 아내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나발로나 3세가 즉위한 1883년은 나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프랑스 식민지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섬이 이미 프랑스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렇듯 라나발로나 3세는 마다가스카르가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 프랑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개입을 꺼렸고, 24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던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머나먼 곳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다 1895년 마다가스카르 해안인 마하잔가에 상륙했고, 메리나 왕국의 왕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왕궁을 점령당한 후에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메리나 왕조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1897년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한 프랑스 총독 갈레이니가 마다가스카르의 군주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식민화에 성공한 프랑스 당국은 처음에는 마지막 여왕을 왕조의 상징적 인물로 보고 궁에 그대로 거주하게 했지만
궁중 안에서의 반프랑스 음모가 발각되자 여왕을 그녀의 가족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섬 주변에 있는 레위뇽 섬으로 추방시켰습니다. 라인 일라이아리보니 총리 역시 해임당한 후 추방되었고 이듬해 추방지에서 죽었습니다. 참고로 라나발로나 3세의 첫 남편 라트리모가 22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했는데 라인 일라이아리보니 총리에게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라나발로나 1세의 죽음이 가까워져 후계자를 찾기 시작했을 때 후계자가 그녀가 될 것이 분명해지자 그가 새로운 여왕과 다시 자유롭게 결혼하여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녀의 첫 남편을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추방당한 여왕의 가족은 레위뇽 섬에서 2년간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령 알제리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당국이 마다가스카르 반군이 여왕이 섬 부근에 머문다는 것을 알면 힘을 얻어 새로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추방지 알제리에서 그녀의 삶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다가스카르의 왕실 재산을 모두 프랑스에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한 상태였지만 프랑스 정부가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있었기에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쇼핑과 관광을 위해 가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당국에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 대한 탄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17년 55세의 나이로 알제리의 별장에서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알제리에 묻혔고 21년 후에서야 해체되어 마다가스카르로 운송되어 로바 유적지에 있는 라소엘이나 여왕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896년 프랑스 식민지가 된 후에 라나발로나 3세는 프랑스 관리로부터 프랑스인 총리가 선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 새로운 총리와 결혼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놀란 프랑스 관리가 프랑스는 여왕에게 새로운 총리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또 라나발로나 3세에게는 14살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프랑스 군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레위뇽 섬으로 추방된 직후에 그 조카는 딸을 낳고 출산 직후에 죽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딸은 사생아의 혼혈이었음에도 메리나 왕국의 전통적인 왕위 계승 규칙에 따라 마지막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루이스인데 왕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간호사로 일했고 의료봉사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현재의 대통령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